반갑습니다. 훈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제가 리뷰할 축구하는 네메시스. 이게 초판 처음 나온 네메시스 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즈 신는 걸 보여드리면, 네, 앞에는 요 정도 남고, 여긴 이렇게 또 많이 남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남고, 여기는 발가락이 항상 남고, 엄지발가락이 항상 계속 길게 이렇게 있고, 전체적으로 매우 부드러운 느낌의 어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네, 네메시스 AG 제품이고요. 저 같은 경우 이 제품이 아티피셜 그래스라고 여기 적혀 있죠. 보이실런가 모르겠네. 이 제품이 이제 처음 샀던 게,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공코가 먼저 신어보더니 제품이 괜찮다고 그랬거든. 나한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사야지 해서 샀죠.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내가 수혜자였죠. 봉커 피셜에 봉커가 좋다더라. 그 피셜의 수혜자였고, 이제 그때 이제 나오자마자 봉커 사서 괜찮다고 해서 신었던 거고, 지금 보시는 이 에이즈 형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에이즈 중에 가장 이상적인 그 인조잔디 에이즈가 아니었을까. 말 그대로 그 이제 스터드의 높이가 길지 않고, 뭐 길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과그립에 대한 요소,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그립보다는 접지력에 대한 부분, 더 많은 면적에, 그리고 더 많은 스터드 개수를 통해서 안정감을 더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유사하게 이 홈이 약간은 파져 있어요. 근데 나이키처럼 아예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진 않죠. 나이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쿠셔닝 시스템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아디다스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디다스 쪽이 확실히 그 뭐지, 나이키의 에이지보다는 스터드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많은 면적이 스터드가 땅에 이렇게 닿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정감을, 안정감을 더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메시가 F50 이후로 착용했던 제품이죠. 제 기억으로 아마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디자인 컨셉 자체가 여기 보시면 어질리티 밴데이지, 그러니까 붕대, 압박 붕대 형태로 발의 여러 모양에 맞게 이렇게 보면은 재봉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해놨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이제 나이키의 머큐리얼 베이퍼처럼 폴리우레탄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소재의 기능성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품 자체가 좋은 거는 이 폴리우레탄 필름 자체가 굉장히 얇게 도포되어 있어서 이 제품 자체가 주는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실제로 신었을 때의 그 부분에 대한 느낌들이 훨씬 좋고, 이 안쪽에 보면 이 안쪽에 확실히 이 발등을, 그리고 여기 발목 요 부분에 밴드 요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거의 다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압박 붕대처럼 발을 감싸고 거기에 그대로 발에 밀착시킬 수 있는 부분을 패드로 저는 좀 처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발에 충격이 오는 부분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아까 아웃솔 이야기에서 말았는데, 이 가운데 뼈대가 이렇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조잔디에서 이 스터드, 아웃솔, 에이지 스터드의 효과에 대비해서 발 가운데가 더 지면의 충격을 안정적으로 잡아줌으로써 충격에 대한 걸 더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스터드 외로도 충격에 대한, 프레셔에 대한 거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되어 있는 게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야우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스프린트 프레임,
F1부터 써 사실 경량화의 시초죠. 그때부터 써 스프린트 프레임인데 이것도 이제 모렐리아 네오 같은 형식으로 사실 아웃솔이 전체고 그 안에는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적인 게 이 네메시스 버전에서는 앞에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까만 걸로 잠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까만 걸로 탄성 있는 카본플레이 같은 건 카본플레이트 같은 이제 탄성 있는 반발력을 줄 수 있는 소재 써서 이 부분에도 발로 앞으로 치고 나갈 때 에너지 그 뭐지 손실을 줄일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자체는 사실은 스프린트 프레임에 대한 스피드에 관련된 그리고 위에 어퍼 같은 컨셉 자체는 발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감쌀 것인가 압박 붕대 같은 걸로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얇게 만들면서 얼마만큼 발을 효과적으로 어퍼가 발을 감싸주게 밀착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한 게 이 제품을 만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게 되게 웃겼던 게 어퍼 자체가 주는 느낌이 너무 얇고 부드럽다 보니까 이 다른 축구화들에 비해서 축구화 자체를 볼 컨트롤하고 공을 찰 때 느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더 뭔가를 미세하게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게 맨 처음 신었던 소감이었던 거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발에 더 개입되는 요소가 더 얇게 돼 있고 더 적다 보니까 공을 컨트롤하고 찰 때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 차기만 해도 그러니까 내 실력 외로 내 실력이 다 나오는 거죠. 내 실력대로 차면 신경을 안 쓰고 막 조금만 무신경하게 차면 패스가 잘못 나간다든지 슈팅이 잘못 나간다든지 그런 느낌을 엄청 많이 주는 축구화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사용했던 제품이고 사실 이게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고 구할 수도 없죠. 근데 이렇게 얇게 만들면 단점이 말 그대로 이 지금 밴데이지 형태의 코팅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이제 밀착감 이런 게 거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여기 이제 힐 카운터도 외장의 힐 카운터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발 끝에의 외부인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정도 외에 강하게 발 뒤꿈치하고 여기를 홀드해준다는 느낌은 좀 사실상 떨어져요 많이. 왜냐면 면적이 낮고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자체가 빠르게 그리고 밀착감을 하기 위한 네메시스의 그런 컨셉이었죠.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리뷰에서도 많이 말했었는데 이런 스프린트 프레임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리고 외부형 힐컵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얇은 형태에다가 스프린트 프레임처럼 그리고 이 외장형 힐컵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발을 디디면서 이쪽으로 프레셔가 충격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뭐지? 내전 평발에 가까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눌리면 여기가 자꾸 제가 발에 충격을 줘가지고 이 프레임이 그 부분이 그렇게 아프고 끝나거나 접촉오염에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선택했던 게 결국에는 인솔을 바꾸는 처사였죠. 그래서 프로다이렉트에서 검색하다가 풋볼 인솔이라고 해서 오쏘 무브먼트 제품을 샀고 저는 이 제품 인솔 자체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미즈노 모렐리아 신을 때도 이걸 신고 이걸 껴서 신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몇 사이즈 몇이냐 이 사이즈 260인데 이것도 약간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인솔을 끼면서 발에 밀착감이 더 생겨서 착용감은 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인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높죠 부분이. 그래서 이 뒤꿈치가 더 올라가가지고 이 뒤꿈치 부분에 홀딩되는 이 발을 잡아주는 면적이 더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좀 더 약간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깔창이나 이런 거를 바깥 끼실 때는 순정해서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인솔을 좋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솔 기능으로서 발을 착화감을 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린 내전이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딱딱해서 근데 딱딱한 정도가 막 아플 정도는 아니고 제 발바닥에 그 프레셔를 막아줄 정도가 돼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선호하고 좋아하게 신었었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제가 느꼈던 그 아디다스 AG 제품 중에 가장 좋았던 신발이고 실제로 착화감도 가장 좋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코파문디알 이후로 처음이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코파문디알 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디다스 제품 제가 신었던 게 펄스
프라이터 펄스 신었는데 그거 너무 좋고 여기가 발볼이 아파가지고 단단해가지고 두꺼워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고 그 다음으로 신었던 게 이제 F50 그 노란색 저는 AG 처음 신었거든요. 그 AG로 나왔을 때 근데 그거 자체는 좀 사실 FG에서 변형을 많이 주지 못한 AG 스터디 개수는 늘어났고 길이는 조금 이제 짧아지긴 했지만 그 AG라는 잔디에 맞게 스터드가 이런 형식으로 더 얇고 여러 개로 낮고 더 형태로 만들진 않았던 거라서 사실상은 가장 아디다스가 AG에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 이때 이 스터드하고 이 제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디다스에서 그 뭐지?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일체형 축구화로서의 그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형 축구화에서 약점은 이 자체에 끈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도 이 발 전체에 감싸주는 이 부분에 이 밀착으로 끈으로 확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 네. 아무래도 너무 얇게 돼 있고 이 부분에 이미 이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조여서 할 수 없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밀착감 자체는 확실히 텅 분리형으로 돼 있는 거랑 가죽이 좀 더 부드러운 천연가죽에 가까운 것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에요. 신으면 신을수록 그 느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져서 열이 받아서 고무 자체가 말랑말랑해지며 발을 감싸고 있는 구두로 좋은데 밀착감은 더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 제품을 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뭐지? 저는 F02 J1 가장 성공적인 그 인조 모델, 그러니까 경량화 모델의 그거 시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코파 문디알의 역사 속에서 가장 괜찮았던 제품이고 일체형 축구화로서 잠깐 나왔지만 이 네메시스 버전이 이 제품 자체가 주는 밀착감 자체나 이런 거는 다른 어느 뭐지? 그 일체형하고 그리고 인조 그리고 니트라고니 말하는 프라임 니트겠죠 아디다스에서는 그런 제품으로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네메시스 이제 에이지 제품을 신어봤고요. 제가 뭐 이런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했던 제품 중에서 기억 삼아 그리고 리뷰를 남겨놓고 싶어 또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할 만한 게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2 네, 공코도 했었지만 저도 연습하고 나서 오랜만에 또 신고 난 느낌을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